자, 애널리스트 리포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업 분석팀의 이종혁 수석 연구위원 모시고 철강 업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철강 섹터 볼 텐데 사실 최근에 철강주 뭐 대표적으로 네. 포스코, 뭐 현대제철, 고려아연 주가를 보면은 좋지 않아요. 네네. 전체적으로 이제 업종의 움직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1분기 이들 종목들의 실적은 어땠습니까? 네, 일단 실적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1.2조가 나왔는데요. 보시면 작년 3분기 1.5조의 실적을 피크로 해서 분기 실적은 조금씩 이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 1.2조는 뭐 시장 기대치에는 부합하는 수준이었다.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숫자를 말씀드리면요. 2,100억 원이 나왔습니다. 네. 그 숫자는 시장 컨센서스에 이제 부합하는 숫자였고요. 네. 현대제철 또한 그 낮아진 시장 기대치에는 부합하는 수준이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1,500억이었는데 네. 올해 1분기는 1,800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면서 실적이 좀 개선되는 모습이 나왔고요. 네. 전반적으로 그렇게 좀 특이한 상황은 없었다. 전반적으로 시장 기대치에 부합했다. 이제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는 잠깐 살펴보면요. 네. 이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PBR 0.5배 선에서 계속적으로 그냥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네. 작년 초에 40만 원의 그 고점을 찍었던 주가는 네. 작년 연중 내내 이제 부진한 상황이었고요. 그쵸. 올해 들어와서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레벨 수준에서 등락이 이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최근에 이제 다시 또 미중 무역 분쟁 우려가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25만 원 선이 이제 깨져서 주가가 좀 부진한 상황이다. 이제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제철도 네. 좀 이어서 볼까요? 네. 현대제철도 주가는 계속 좀 부진한 상황이고요. 비슷한 상황이죠. 예, 지금 PBR 밴드를 보시면 사실 뭐 역사적으로 거의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0.3배 수준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현대제철은 포스코와는 다르게 현대기아차 업황 부진과 맞물려서 주가가 작년에 상당히 부진했고 상대적으로 최근에 이제 현대기아차 주가가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좀 이제 반영이 못 되고 있죠. 예, 소외되어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자동차 강판 가격을 올릴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그런 불투명함이 반영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이 고려아연 주가가 가장 세 종목 중에서는 좀 나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었었는데요. 그 제련 수수료가 상승하면서 그에 따른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국면인데 네. 최근에는 또 한 45만 원 선에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좀 제한되고 있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답답한 국면이 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제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고려아연을 빼고는 다른 종목들은 올해 움직임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주가 전망이 더 중요하게 될 텐데 포스코, 뭐 현대제철도 그렇지만 포스코 작년에 40만 원이었던 주가 그때 사셨던 분들은 지금 굉장히 애가 끓고 있을 것 네. 같아요. 이 종목의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철강 업황 전망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네네. 기본적으로 이 철강사들의 주가는 철강 가격과 거의 동행해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중국 철강 가격과 이제 포스코 주가를 비교한 차트인데요. 이 왼쪽 차트를 보시면 그 두 개가 거의 이제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이제 중국 철강 가격은 조금 반등했습니다만, 미중 무역 분쟁 우려가 또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주가는 이제 조금 소외되어 있는 국면인데, 이 철강 가격은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좀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지금 정도가 거의 바닥에 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차트는 이제 이 비철 가격을 나타내는 LME 인덱스, LME 비철을 나타내는 LME 인덱스인데요. 네. 철강 가격과 비철 가격 거의 똑같이 이제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들이 올라가면 주가도 같이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건데요. 네. 이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보는 근거는 이제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 중국의 성장률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철강과 비철 모두 한 절반 정도를 중국 혼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좋아지냐 나빠지냐 그게 이 수요를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큰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올해 그 1분기 중국 GDP 성장률이 작년 4분기와 유사하게 6.4%가 나오면서 경기 하락 국면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수요는 이제 점진적으로 좀 살아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중국 경기가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이런 주가 상승을 막고 있는 요소는 바로 이 달러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또 이 상품 가격은 또 달러와 연동되는 부분이 크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달러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상품 가격의 상승을 이제 좀 제한시키고 있는 요소다.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달러 강세는 사실 지금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거의 뭐 연중 고점까지 와 있는데 저희 그 리서치 센터에서는 뭐 하반기에는 이제 조금씩 달러가 밑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배경은 지금 부진한 유럽 경기가 하반기에는 조금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하면 이 철강 업종에 대한 모멘텀도 좀 살아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좀 주목해서 보는 부분은 바로 이 인프라 투자입니다. 철강과 비철의 가장 큰 수요처는 부동산과 인프라 투자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이 착공 면적 지표가 중요합니다. 특히 이 중국의 착공 면적 지표가 중요한데 중국 착공 면적은 뭐 여전히 견조한 성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부동산에 비교해서 인프라 투자가 작년에 좀 급감을 했었습니다. 인프라 투자가 작년 10월부터는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이제 뚜렷한 반등세는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하반기로 갈수록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인프라 투자가 좀 속도가 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철강과 비철 관련된 수요들이 앞으로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하고 인프라 투자 두 개를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정리를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 철광석 가격이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철광석 가격이 올라가면 철광 업체들은 이 제품 가격에다가 이 원가 상승을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이제 더 올리게 되는 상황인데요. 간단하게 이 철광석 가격 상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 그 브라질과 호주에 있어서 메이저 업체들의 생산 차질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1월 말에는 1위 업체인 글로벌 1위 업체인 발레에서 사고가 좀 있어서 철광석 가격이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4월 달에는 또 이 호주에서 사이클론 이슈가 있어서 가격이 이제 급등을 했는데 지금 이 철광석 가격은 거의 한 5년 내 최고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이 철강 수요가 부진한데 제품 가격 인상을 제대로 반영을 시킬 수 있겠느냐 이렇게 철강석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뭐 가격 상승이 반영이 안 될 수 있지만 결국 이제 철강사들이 시차를 두고 반영을 시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철강 가격 상승세가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좀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 부진한 철강 업종의 어떤 주가 상승 모멘텀도 좀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정리를 하자면 일단 중국 지표가 안정을 찾았다라는 게 이제 철강을 좀 좋게 볼 수 있는 요소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지금은 이 달러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주가 상승을 좀 막고 있다. 근데 하반기에 만약에 달러가 좀 약세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한 모멘텀들이 이제 부각이 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이 철강 업체들은 원가 상승을 제품 가격에 지금 전가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강 가격 상승세가 하반기까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 부진한 주가는 오히려 좀 매수 관점에서 접근이 예,
가능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가운데서는 이제 중국 쪽에 있어서 뭐 부동산 또 인프라 쪽에 있어서 회복이 나타난다면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또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단행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철강가 인상 부분이 반영이 되는 시기가 이제 올해 하반기에 단행이 된다면 여기에 따른 또 기대감도 플러스로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실 좋지 못한 국면이지만 오히려 지금은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섹터 철강 업종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기업분석팀의 이종혁 수석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